자, 이번 시간은 연소공학 첫 시간이죠. 1. 연소이론부터 시작합니다. 1-1 연소기초에서 핵심이론 01 연소와 연료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연소라고 하면 불타는 것을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불에 잘 타는 것이 이제 연료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연소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분위기 속에서 자 여기서 보면 온도가 연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적인 얘기입니다. 자, 온도가 높은 거 자 이런 상태에서 가연 물질이 이게 이제 탈 수 있는 물질이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잘 타야 되는데 아주 잘 타는 게 있고요. 그냥 적당히 타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가연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물질은 자기는 안 타는데 남을 이게 타게 만들어요. 그것을 조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연 물질이 자, 쉽게 해서 가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소와 화합하여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연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정의인데 여기서 보시면 가연물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화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만 쏙 빼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예, 다른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점화 불을 붙이는 예,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응고 상태 또는 기체 상태의 연료와 관계되는 자별적인 발열과 반응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결합이 돼서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 그래서 이제 발열 열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흡열이라고 이렇게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금방 쉽게 알지만은 문제가 출제될 때는 개념이 없으면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발열이다. 흡열은 반대인 반대. 그러니까 연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끄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일으키며 산화열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여기서 발열 반응, 이 발열을 산화열이라 한다는 얘기죠. 예, 산화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 연소 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 4요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을 연소의 3요소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연물, 자, 이것은 환원제가 되는 거죠. 환원제. 예, 그 속성으로 얘기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산화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산화 반응 시에 발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을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연성 물질을요 쉽게 탈 수 있다 해서 예, 이연성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슈리자 이연성 물질이다. 쉽게 탈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가연성 물질 이것은 이제 성분을 보면요 보통 CH 이게 제일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ONSP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C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거다. 주로 여기서 C와 H가 역할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이 탄소하고 수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요것이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촌수프 이렇게 이렇게 촌에서 만든 수프다 이런 식으로 연상법으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점화원을 한번 볼까요? 점화원을 보면은 점화원 있죠? 자, 이 열원이죠, 열원. 바로 점화원은 열원. 그래서 가연물이 이렇게 연소를 시작할 때요. 그때 가해지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연물이 연료로 쓰여진다 할 때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것이 더 연료로서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이 강도를 뭘로 표시하냐? 온도로 표시합니다. 온도가 얼마나 높지, 낮지, 이거를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 공급원을 볼까요? 산화제 이렇게 써있죠, 우리 책에는. 그래서 산소 공급원에는 대표적인 게요, 공기예요, 공기. 자, 공기 그 자체는 아니에요. 공기 안에 있는 산소가 있어요. 얘가 이제 산소가 이제 바로 산소 공급원 그 자체가 이 산소인데 공기가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인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0.21이라는 거고요, 0.23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0.21은 뭐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최저 볼륨 퍼센트로 0.21 들어가 있다 이거고요. 0.23은 웨이트 퍼센트로 0.23이 들어가 있다. 비율이요, 비율. 그러니까 21%, 요거 23%. 이러한 얘기입니다. 뒤에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개론적인 얘기를 쭉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산화제, 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연성 물질 있죠. 얘도 산소 공급원이에요. 조연성 물질. 이렇게 자기는 안 타고 남을 타게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 가지 있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연속해서 일어난다 해서 연소가 될 때 연쇄 반응이라죠. 연쇄 반응까지 합하여 4대 요소다. 연소의 네 가지 요소, 4요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가연물이 잘 타는 게 있고 좀 덜 타는 게 있다 그랬죠. 아주 잘 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연료로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보시겠어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연료. 자, 연료는 열 에너지로 변환 가능한 모든 물질을 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거시적인 정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내부 구조의 변화 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 반응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 및 핵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빛이나 열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물질이다는 것이에요, 연료. 그 다음에 공기 또는 산소가 공존할 때 지속적으로 산화 반응을 일으켜 빛과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한 빛과 열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연 물질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료의 자체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제가 이제 읽어드렸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뭐 대도 쉽게 맞힐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연료 구비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연료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연료의 구비 조건. 연료의 구비 조건은 어떤 것이냐? 교재 보시면 연소가 안정적이며 단위 질량당 발열량이 높아야 한다. 자, 발열량. 열량. 열량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거나 커야 될 게 있습니다. 고대 줄여서 고려대교가 아니고 높거나 큰 거.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때요. 고대 반대로 저소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예. 이건 뭐 저속하다는 게 아니고 낮거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열량. 자, 이게 열량이 높아야 열량이 커야 좋은 연료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는 것은 불이 잘 붙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예,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활성화 에너지, 이것은 작아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점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점화 에너지가 작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열 전도도도 작아야 돼요. 열 전도도. 열 전도도도 작아야 한다. 그 다음에 불이 잘 타야 되니까 산소와의 결합력이 강해야 된다. 자, 산소와의 결합력이 강하려면요. 접촉 면적이 커야 돼. 면적이 크고. 그리고 산소, 얘랑 잘 결합하려면 어떻게 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친해야 돼. 이렇게 친화력. 친화력이 높아야 된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높고,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웨트한 분위기보다도요, 건조한 거죠. 건조도가 높아야 돼. 드라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의 온도 상승. 개의 온도 상승 이것이 높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야 될 거 있죠? 작은 거. 이거는 이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열 전도도. 이것은 저소. 이거 두 개만 외워도 되죠?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다 높거나 큰 거니까.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금방 외우셨을 겁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발열 반응을 하고 연쇄 반응을 수반해야 한다. 뭐 자원이 풍부하여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취급용이 안전 무해. 저장 운반 간편, 사용 시 안전하며 위험성이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연소시 생성되는 회분, 애쉬죠. 제 이러한 배출물이 있어요. 배출물. 배출물이 적어야 돼요. 배출물. 배출물이 적어야 된다. 배출가스 중 공해물질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따른 연소 조절 용이어야 된다. 용이, 조절 용이. 조절이 용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점화뿐만 아니라 소화도 쉬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잘 붙는데 끌 때는 또 얘 잘 꺼져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 더 들어가는 그런 속성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연소의 조건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완전 연소가 되느냐. 자, 연료가 연소가 되었고요. 불완전 연소가 될 수가 있고요.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불완전 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고 요게 나와요. 이게 뭐죠? 독성이에요. 일산화탄소. 근데 완전 연소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 CO2가 나와요. 이게 이산화탄소죠. 이 이산화탄소를 일반적으로 그냥 탄산가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요즘 많이 안 쓰지만은 연탄. 연탄 지금도 쓰는 데 있죠. 연탄에서 저 CO 독성.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완전 연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완전 연소의 조건을 보시면 충분한 연료와 산소. 그러니까 산소. 자, 완전 연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면은 충분한 연료와 산소. 산소. 연료와 산소.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온도. 온도.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 완결되기 위한 충분한 체류 시간. 이것은 뭐죠? 시간, 시간. 시간. 시간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가연물과 산소와의 충분한 혼합. 그래서 공기. 이게 뭐죠? 산소 공급원이잖아요. 공기, 그리고, 연소실 면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커야 돼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려면은 이런 것이 크거나 충분하고 높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공기나 연료의 예열 효과. 자, 그래서 공기나 연료의 예열. 미리 가열한다는 얘기죠. 예열 효과. 예열시키면은 연소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연소 효율이. 예열 효과 보시면 연소실 온도를 높게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착화열을 감소시켜서 연료를 절약한다. 연소 효율 향상되고 연소 상태가 안정된다. 자, 이러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예열의 이 기술을 많이 자유 적용을 해요. 실제 그 연소 그 기술 쪽에서는 가령 우리가 자동차 보면요, 그 디젤 엔진 있죠. 디젤 엔진, 디젤 기관. 얘는 연료를, 경유를 쓰잖아요. 경유를 쓰고, 얘는 이제, 그 점화불꽃 이런 게 아니라 자연발화, 압축비를 이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예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즘 차들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디젤 엔진 시동 딱 걸어서 조금 있다 출발하고 그러는데, 과거 옛날 차는 디젤 엔진 있잖아요. 특히 겨울에 시동 딱 켜놓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5분이고 10분이고. 근데 그것이 지금 아까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열 기술도 그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자, 이제 자, 우리가 자꾸 태우니까, 많이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이 났지만, 이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서요, 현열, 뭐 잠열, 비열 이런 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열. 이것은 감열이란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센서블 히트 영어로 이렇게 되는 것을 현열 혹은 감열로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건 이거요. 물질이라는 게요. 물질의 상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 현열은 뭐냐면은 상태는 그냥 변화가 없고요. 온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이다. 예.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을 현열이라고 한다 얘기세요. 그래서 이거는 Q 요거 센서블에 Q 요거다 S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MC 델타 T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네, 요 델타 T 온도차. 그래서 질량, 비열, 온도차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현열이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요 상태 온도 개념이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레이턴트, 이거 잠열. 잠열. 그래서 얘는 레이턴트 히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상태하고 온도가 있는데요. 이 온도는 그대로고 요거 상태 변화. 상태만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L 해갖고 Q, L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잡열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에다가 감마예요, 감마. 예. 융해 잡열, 증발 잡열을 얘기를 합니다. 감마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현열, 잡열 그렇고요. 그런 이제 그다음에 많이 쓰는 비열이라는 개념 있죠? Specific 비열, Specific Heat. 이거는 1kg 물체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1kg으로. 그래서 물의 비열, 이것이 1kcal예요. kg당. 그래서 물의 비열은 물, water, 1000g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높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큰 편이기 때문에 비열이 커서 바로 뭐냐면은 물 입자는 많은 열량을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자, 비열이 높은 게 뭐다? 냉각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상하네 이렇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연소 얘기하고 불잘 탔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끌려면은 이 물, 일반적인 게 냉각 효과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뒤로 가면 또 화재 종류가 많은데 불을 또 물로 이렇게 끄면 안 되는 또 불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연소되고 화재로 갈때 일반적인 거는 물로 많이 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증가에 따른 증기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요걸 묻고 있는 거죠. 요것은.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현열, 엔탈피, 포화 온도가 증가가 된다. 압력, 프레셔. 감소되는 거는 증발열과 잡열이 감소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연쇄공학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시면 열 관리를 왜 하냐? 열염이 열의 효율적 사용을 갖다 목적으로 해서 관리 방법과 기술. 요것을 양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소 목적 부분은요. 연소에서 생기는 바로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 쭉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자, 아까도 했지만 착화온도 있죠? 그 이하에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소를 계속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 계속 연소를 계속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냐 이거예요. 연료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착화온도 이상으로다가 유지를 해요. 그럼 계속 이것이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디젤 엔진에서 흡기 온도가 상승하면 착화가 순조로워지므로 착화 지연 시간이 감소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예열 효과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주성분 주로 탄소와 수소이며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자, 주로 탄소와 수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촌수가 있는데 촌수프가 있죠. 근데 주로 탄소와 수소라고 그랬죠. 말씀드리기를. 자, 그다음에 대규모 화력 발전용 보일러의 주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LNG, 미분탄 중유 이런 거고요. LPG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버너의 타일이 과열이 되면 복사열이 발생돼요. 그렇게 해서 연소 상태가 양호해진다. 이건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고 우리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연료가 갖춰야 할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연료가 뭐죠? 연료. 요거 하나 아주 잘 타야 돼. 쉽게 생각해 보면요. 잘 타는데 뭐라 그랬죠? 완전 연소가 되고 배출물이 적어야 된다 그랬죠. 1번을 딱 봤더니 연소 시 배출물이 많아야 된다. 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바로 답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저장과 운반이 편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사용 시 위험성이 적어야 되죠. 그다음 네 번째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하며 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가 내놨는데 왜냐면 이제 워밍업 한다는 기분으로 하시라고 쉬운 문제를 내놨습니다. 자, 다음에 핵심 이론 02까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연료의 기본 성질이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비중, 비중. 물질의 중량하고 이와 동등한 최적, 최적의 표준 물질과의 중량의 비를 비중이다 합니다. 일단 쉽게 해서 무겁냐, 얼만큼 무겁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액체 연료인 석유계 연료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비중 얘기하면 지금 연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액체 연료를 떠올려라. 자, 액체 연료의 비중. 그럼 어떻게 되냐? 액체 연료가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석유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솔린 있어요. 가솔린 있고 등유가 있고 경유가 있고 중유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액체 연료를 많이 쓰는데, 가솔린 하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유 차 있죠? 휘발유. 휘발유, 이것이 가솔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디젤 차 있죠? 이거 경유를 쓰고 있죠? 요 비중 순서 있죠? 이것은 요 순서 그대로. 가, 등, 경, 중. 순서 외우셔야 돼요. 가, 등, 거꾸로. 가, 등, 경, 중. 얘가 제일 무겁지? 예, 중, 무걸 중자니까. 예. 가등, 경중. 이렇게 외우세요. 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얘의 비중을 보면 0.65에서 0.8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유는 0.78에서 0.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유는 0.81에서 0.88. 자, 중유를 보면은 0.85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0.99, 약 1 가까이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범위가 되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중 개념에서요. 여기 API도라는 게 있어요. API도.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약자인데 그건 그러고 API도 있죠. 이거. 이것이 얼마일까? 이거 API도 계산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141.5. 이걸 비중으로 나눈다 해갖고 빼기를 131.5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공시되냐면은 바로 온도가 FI도는 미국 거잖아요. 화씨. 섭씨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으로 해서 API도를 구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API도를 묻는 문제. 계산해서 계산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유동점이 있어요. 유동이 뭐죠? 잘 흘러가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로우. 액체가 흐를 수 있는 최저 온도로 응고점보다 이것은 2.5도씨가 높아요. 몇 도? 유동점과 응고점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2.5도가 높다. 자, 유동. 흘러가는 거 있죠? 유동점. 은? 응고점 도하기 몇 도예요? 2.5도. C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점 또는 인화온도 개념이 있습니다.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 중에 농도의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불꽃을 접근시키면 불이 붙는 최저온도. 그러니까 불이 붙는 최저온도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겠어요. 인화점은. 자, 여기다 보면 가솔린은 마이너스 20도 C예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0도 C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뭐 5도야. 불 붙는다는 얘기죠. 불 잘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화점이 낮을수록 이게 잘 붙어. 그러니까 인화점이 오히려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불이 잘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금 연료니까 불에 잘 타는 거 자꾸 얘기해서 그렇죠? 또 어디 가면요 불이 잘 안 타는 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인화점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연료 내에서는 인화점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예, 불이 잘 붙어야 되니까 연료는. 벤졸 마이너스 10도씨, 등유 30에 60도씨, 경유 50에 70도씨, 그 다음에 중유가 60에서 150도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탄가, 세탄가 보시면 디젤, 예, 세탄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디젤을 딱 떠올려야 돼요. 디젤 연료의 발화성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래서 세탄가가 높다, 높을수록 좋아요. 높다 하면은 바로 발화성이 양호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탄가는 노멀 파라핀, 나프텐, 올레핀 순이다. 이 순서를 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점화 또는 착화. 이것은 착화 온도 보면은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아도 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해서 착화 온도의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게 다 외우기 힘든데 가끔씩 다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뭐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타디언 요령은 일단 봐봐요. 착화 온도 해가지고요. 셀룰로이드 180, 아세틸렌 299, 휘발유 210 쭉 가다가 가는데 이제 봐봐요. 탄소 800도씨, 소금 800도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고체연료 중에서는 목재의 착화 연소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면 위에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목재가 목탄, 목재, 장작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250도에 300도씨 써 있죠. 예.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그 착화 온도가 가장 낮아서 이게 불에 잘 붙는다. 뭐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맨 밑에 부분은 소금 있죠. 불에 잘 안 붙는다 그런 얘기죠. 자, 착화 온도가 낮아진 거를 보게 되면요.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낮아진다. 산소 농도, 압력, 발열량, 반응, 활성도 등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그 다음에 습도, 활성화 에너지,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뒤에, 자, 불에 잘 타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면 분자보다 복잡하다, 간단하다. 이렇게 복잡할수록 잘 타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산소 높을수록 불에 잘 난다. 착화온도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그 연소 잘 되냐 안 되냐 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착화점하고 착화열. 착화점은 외부로부터 점화에 가지 않고 스스로 연소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열량을 얘기를 합니다. 착화열. 연료를 최초의 온도부터 착화온도까지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열량을 얘기를 한다. 자, 다음은 최소 점화 에너지 또는 최소 착화 에너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요, MIE 이렇게 약자로 해서 보통 씁니다. 자, 그러면 최소 점화 또는 착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자,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잘 난다, 최소 점화 이런 거 잘 붙는다 이런 개념은 얘가 낮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령 산소 농도가 높아. 이렇게 하면 낮아집니다. 예.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면은 MIE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얘가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산소가 아니라 질소. 질소가 높을수록 이게 높아져요.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진다. 자, 여기 산소하고 질소를 얘기한 이유 대충 아시겠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산소하고 질소, 요거 공기 중의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한 얘기 때문에 산소와 질소는 이제 그런 반대 개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에 높아지는 거 보면은 연소 속도가 빨라면은 이게 높아요. 최소 착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도가 높을수록 MI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문제를 드러놨어요. 두 문제를.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 다음 액체 연료 중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액체 연료 가, 등, 경, 중 이렇게 외웠어요. 얘를 찾아라는 얘기죠. 가, 등, 경, 중 4번이죠. 4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중이 0.8인 액체 연료의 API 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1, 4, 1.5. 이거 기억하고 있었죠? 빼기를 1, 3, 1.5.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 1, 4, 1.5 똑같잖아요. 3, 요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중이 1, 4, 1.5. 비중이 0.8. 그죠? 빼기 1, 3, 1.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40, 약 45.4. 이렇게 뭐 계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